여기서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 밑으로 가 있잖아. 그러면 그 공이랑 높이를 맞출 수 있잖아. 그러면 공이랑 눈높이를 맞아야지 내가 공을 공격적으로 칠 수 있어. 공이랑 이렇게 멀어지면 공이 자꾸 딴 데로 하늘로 가잖아. 이렇게 공이랑 눈높이를 맞춰야지 때리죠 공을. 그대로. 우리 그 얘기 한 적 있지 않냐? 수비할 때 시선을 여기서 치지 말고 시선을 여기서 치라고 내가 얘기한 적 있지 않았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치지 말고 여기서 치라고. 그 뒤로 한 발 빠져, 뒤로 한 발. 나는 봐야지. 더 빠져도 더 빠져도 돼. 너도 봐야 돼? 난 봐야지. 네, 그러니까 나 안 볼 거야? 너무 오버해서는 낮추지 마. 그러면 출발이 안 되니까. 그렇지. 둘, 하나, 둘, 하나, 또. 둘, 준비, 둘, 준비, 둘. 준비, 하나, 둘. 둘, 하나, 둘, 준비, 둘. 또 가. 낮춰, 빨리 낮춰. 그렇지. 낮춰, 낮춰. 둘, 낮춰. 둘, 낮춰. 또, 낮춰, 낮춰. 또, 낮춰, 낮춰. 아, 그럼 방금 오버 했어. 거기서 봐. 준비. 더 침착하게 컨트롤 해야지. 여기서 뭐 이쪽 발이든 이쪽 발이든 발은 뭐 상황에 따라 앞으로 나오면 되는데 준비해 봐. 여기서 앞으로 들어갈 때 그냥 그대로 들어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잘 하다가 왜 이렇게 들어? 그냥 하다가 여기 아니면 앞이랑 그냥 바로 들어가야지. 또 그냥 바로 빠지고. 그냥 얘를 많이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높이를 계속 맞추고 죽으면 빠지고 또 맞추고 또 저도 이렇게 빠지고 또 맞추고 계속. 얘는 공이 위로 날아올 때까지 이렇게 들지 마. 그냥 낮춰 계속. 낮춰, 낮춰. 그렇지, 그대로 낮춰. 둘, 또 낮춰. 그대로 움직여. 그렇지. 또 준비. 또 그대로. 둘, 그대로. 둘, 하나. 그렇지. 그룹. 나이스. 둘. 그룹. 나이스. 둘. 중간에 자꾸 오버가 섞인다고. 이 아니야. 오버를 참. 아니. 야, 힘들면 오버 하나 가서 힘들면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오버를 참아내고 좀 더 컨트롤 해야 된다고. 근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볼 스피드 조절을 하면 되는데 네가 이렇게 쳐버리잖아. 발목은 왜? 그래서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 볼 스피드 조절을 하면 되는데 너가 자꾸 이렇게 쳐버리잖아. 아니 발목 두꺼워. 발목 아프면 많이 아프겠는데? 나 발목 두꺼워서 나 평생 발목이 돌아가 본 적이 없어. 이게 이제 거기서 수비하는 사람도 제가 공격은 하지만 쟤한테 끌려다니면 안 되고 수비도 끌고 다녀야지 공격하는 사람은. 쪽이요, 방코트 안에서. 오씨. 이게 쭉 끌고 다녀야 된단 말이야, 네가 할 수 있게끔. 끌고 다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수비가 좋은 편이 아니라니까. 잘 생각해봐. 난 수비가 좋은 편이 아니야. 수비가 안 좋으니까 더 낮추는 거야. 나는 거의 기어리게. 너 많이 낮춰야지. 더 낮춰야지. 드라이브, 수비 막 이런 게 안 좋으니까 내가 여기만 벗어나서 내가 공격으로 만들면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것만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딱. 근데 이걸 더 자세 낮춰서 하려고 하는 거지. 컨트롤 하려고 하잖아 막 밀린 상황에서도. 아우 씨, 다리 쏘리. 동욱이가 붙이는 게 왜 통하냐면 공을 때려버리니까 밀리잖아 자꾸. 그러니까 공이 여기 공간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동욱이가 붙여도 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밀리고 붙여버리면 그냥 와서 푸시 때려보자 이렇게 그대로. 쫄 밀려야 된다. 이렇게 밀려야 된다. 쫄게 만들어. 쫄 다시 쫄게 만들어요. 쫄게. 진짜 세게 치면 빵 때려야 된다. 안 밀리면 때려야 눌러야지. 그러니까 봐봐. 지금 수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했죠? 네. 그러면 그걸 공격할 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 제가 그걸 못하게. 제가 그걸 하게 만약에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정해져 있잖아.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반대로 하면 돼. 생각하면 돼. 공격할 때는. 결도 좀 생각해보고. 이 작은 데서 그 우리가 뒷싸게 했던 결도 좀 생각해보고.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이런 결들 있잖아. 이런 건 결대로 많이 간단 말이야. 이런 걸 많이 틀어서 치진 않아. 우와. 그치, 그치. 그냥 좋지. 좋아, 좋아. 조금 더 뒤로 빠져도 돼. 너무 긴데? 아닌가? 어? 손을 치라고 왜? 어? 두 개 치고.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준비를 해, 준비. 네, 저. 처음에 살살 주잖아, 툭툭. 들어갈 준비. 들어가지 마. 생각만 해. 계속 받아내. 붙어야지, 이렇게 되면. 너가. 너가 이기건 이기는 상황인데 안 붙어. 왜 안 서? 와. 나이스. 근데 타이밍 좀 늦지 않았나? 느린 건가? 늦은 건가? 스텝이 뭔가 한 번 더, 자꾸 더 들어가는 느낌인가? 이 원이 들어가는 요 위를 점하는 이 커트 때 한 발 싹. 그 다음에 드라이브 치면서 한 발 더 들어와야 되는데 치고 탁 하고 뭔가 엇박이야. 같이 해야 돼, 같이. 아까 그걸 생각해. 하나 둘 그게 빨라지면 하나 둘 다시 내가 템포를 죽이면 하나 제가 둘 치면 또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게임 칠 때 혹시 이게 맞잖아요, 수비할 때. 그럼 박자를 생각하면서 치세요? 수비할 때? 그게 이제 연습할 때 우리가 계속 그 박자랑 그 감을 익히니까 게임 할 때는 그냥 저절로 나올 때까지 아. 게임할 때 그냥 원래 치는 대로 박자처럼 치는구나 느낌. 그 박자를 다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보내면 이런 느낌으로 오는구나. 박자를 알고 있으니까 계속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이렇게 이쪽 이렇게 주면 이게 이쪽 그러니까 박자를 계속 맞추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몸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쳐도 연결이 돼야지 미스가 많이 안 나오는데 하나 이러면 미스가 많이 나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치지 않나? 연결을 때리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공을 잘 때리면 여기 올 확률이 잘 당연하면 이게 그냥 당연히 리듬 타고 이렇게 나가갖고 빵 때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공을 잘못 치거나 그냥 박자를 모르면 하나 내가 딱 멈췄다가 또 공 보고 또 찾아가야 돼. 그럼 템포가 조금 늦잖아요. 공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면 그냥 공 날라오면 나가고 하면 나가고 수비도 하나 둘 그냥 바로 가서 또 치고 이렇게 되는데 뭔가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박자를 길목을 막을 때는 미리 딱 준비를 하고 이거는 박자를 미리 탄다는 느낌인 거고 공이 계속 연결되면 계속 박자를 타야 돼. 계속 박자를 맞춘다는 느낌으로 그 박자를 끌고 다녀야지 내가.